새해부터 달라진 제도와 정책들이 참 많은데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제도는 무엇인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새해 달라진 시책들에 대해서 광주시청 전은옥 정책기획 담당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 담당 전은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해에 굉장히 바뀐 정책들이 많다고 들었는데요. 얼마나 많은 제도의 변화가 있는 건가요? 네, 올해 그 새롭게 달라진 시책은 5개 분야에 총 48개가 있는데요. 네.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여건을 개선하는 복지 분야를 비롯해서 경제와 재정, 환경, 일반 행정 등에서 시책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특히 기혼자들의 경우에 출산이나 보육에 관한 문제가 피부에 많이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에 관련된 정책에도 변화가 있나요? 네, 저출산과 부부 맞벌이 시대에 접어들면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출산과 육아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먼저 출산은요.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펼치는 시책인데요. 둘째 아부터 지원되던 출산지원금을 확대해서 첫째 출산 시 5만 원을 새롭게 드리게 되고요. 둘째 아와 셋째 아 같은 경우도 각각 5만 원씩 인상을 해서 15만 원, 55만 원. 그러니까 둘째 아는 15만 원, 셋째 아는 55만 원을 출산 축하금으로 드리게 됩니다. 육아와 관련해서도 서비스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영아 정위 서비스, 그러니까 아이 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아이를 그 하루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대상이 기존에는 아이가 만 24개월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이 되었는데 이것을 36개월 미만인 아이들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구의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최대 75%까지, 비용의 최대 75%까지 정부 지원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복지 부분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들이 더욱 확대되어야 할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에도 신년에 변화가 있을까요? 네, 우리시에서는 민선 6기 시정 철학에 따라서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배려 정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우리시만의 시책을 강구하고 있는데요. 먼저 아동들의 자립정착금을 확대하게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그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되던 아이들이 퇴소하거나 특정 가정에 위탁해서 보호받던 아이들이 이제 그 가정을 떠나는 경우에 종래 그 자립정착금으로 4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이것을 500만 원으로 확대하게 되고요.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라든지 경로당에 그 가스 안전장치를 보급해서 노인분들의 가스 취급 사고를 막게 되고요. 5.18 유공자 분들께 드렸던 생활지원금도 종래에는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고 월 소득액이 기초생활보장법상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들께만 매달 10만 원을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1년이 아니라 광주에 6개월만 거주하고 중위소득 60% 이하가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인 분들께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경제 분야에서 달라진 주요 정책, 어떤 것들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그 노후된 아파트에는 낡은 기계식 전력량계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특히 그 10년 이상 된 전력량계를 전자식 계량기로 무상 교체해 드리게 되었어요. 총 5,600세대가 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전자식을 쓰게 되면 실시간으로 전력 사용량과 요금 조회가 가능해서 전기 요금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외에도 각 아파트마다 발코니에 태양광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께도 보조금이 종래 40만 원에서 57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공공 근로 사업의 임금 단가도 종래에 6,030원에서 6,47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재정 분야에서 달라진 주요 시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먼저 지방세 특례제도가 조정된 것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노후된 화물 승합차가 이제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분들이 그것을 폐차 말소해서 신차로 등록을 하시게 되시면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절반 정도 감면해 드리고요. 전기차와 수소 자동차를 사신 경우에도 취득세 세액 공제를 200만 원까지 확대해 드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현재는 그 예금 계좌로만 가능한 지방세 자동이체 납부가 올해 6월 1일부터는 신용카드로도 가능하게 되고, 또 스마트폰과 SNS, 핀테크를 이용해서 지방세를 납부하게 되는 일명 지방세 스마트 고지 납부 시스템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새롭게 도입될 예정입니다. 네, 그 밖에 요즘 또 환경이 화두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네. 시민들을 빛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광주시 전역을 조명 환경 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었는데요. 네. 올해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관리 구역별로 허용된 빛 방사 기준을 위반하시게 되면 그 조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개선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유념해 주시고요. 또 휘발성 유기화물 배출 시설을 설치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차량은 반드시 덮개를 씌워서 밀폐를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도 좀 있는데요. 그 빈병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 종내 보증금이 소주병은 40원, 그리고 맥주병은 50원이었습니다. 이를 각각 60원, 80원씩 인상해서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의 보증금을 받게 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이 밖에도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만한 달라진 정책, 무언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리 그 시민분들이 생활하시면서 경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집을 사고 파는 일일 텐데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부동산 전자 계약 시스템이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종래인 종이 계약서를 해왔잖아요. 이것을 온라인 전자 방식으로 계약을 할수 있게끔 바뀌게 된 것인데요. 물론 이러한 전자 계약뿐만 아니라 그 종이 계약서도 얼마든지 병행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식 계약이 가능해졌으니까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진 다양한 시책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사무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 담당 전은옥 사무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